솔루트칸 라이트 14강 3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순서 문제는 진짜 좀 어려운 게 아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더라도 문장 넣기밖에 낼 게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 수년 전에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School,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 뭐 해서? To be selected, 선택되어서, 선출되어서 운이 좋았습니다. 자, 뭐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선출되어서 참 선출될 정도로 운이 좋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1번으로 가야지. 근데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게 이거잖아. 선출되었다는 것.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이것은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입니다. 명명동 관계대명사지.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니?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수로 선택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wanted to be recognized.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날에 어떤 날. 여기서는 뭐 when이 생략되어 있지. 그것이 발표되었던. 이건 가지오 진조다. 내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 발표되었던 그날에 모두는 아주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에게. As they usually did. 그들이 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C는 절대 안 가지. 여기 더 카드가 나왔는데 카드 같은 경우 전혀 안 나왔잖아. 그래서 2번. 하지만 아무도 어떤 것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바로 그 상에 대해서는. 나는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그들 미소 위에 있는. 해놓고 이거는 뭔가의 동격이다. 어떤 뭔가? 그들이 weren't saying, 말하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감지했습니다. 자, toward the end of the day. 그날의 끝날 무렵. 아주 멋진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나의 사무실에 누구로부터? 나의 동료 중에 한 명인 바로 소아 정신과 의사로부터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다발 안에 카드가 있잖아. 그래서 그 카드는 적혀 있었습니다. Really jealous. 야, 정말 질투난다. 하지만 여하튼 축하해. From that moment on. 바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Being so real, so authentic. 자, 뭐 때문에 이거는 이유지?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진정성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런 너무나 진실되고 진정성 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대. 그리고 나는 항상 느끼곤 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습관으로 봐야 되겠다. 뭐라고 느꼈니? 내가 알고 있다고. 그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다고 느끼곤 했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병렬이겠지? 나는 그 주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진짜 자아를,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뭐 내용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없었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문장넣기. 문장넣기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this, but, the card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